북에서 온 미네 무용가의 대한민국 기행 지난 4회에는 대한민국 육지 최남단 요수 돌산읍을 그리고 오늘 제5회는 대한민국 육지 최북단 DMZ를 향해서 기행에 나섭니다. 임진각 요 앞에 도착하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DMZ 협동조합 문성수 이사장이십니다. DMZ는 출입하는 곳부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출입 절차를 마치고 설렘 반 기대 반 속에 통일대교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현재의 남북 관계를 말해주듯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이 선뜻 다가옵니다. 문성수 이사장이 첫 번째로 안내한 곳은 된장, 고추장, 간장,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이재범, 네. 김송자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고추장이 고추장 색깔이 너무 이쁘네. 저기 저기로 하니까 오리지널 하니까. 보세요. 맛을 봐도 돼요? 예, 여기서 보세요. 보여드릴까? 손으로 찍어도 되겠지? 예, 찍어줘. 아무 거나 여기는 아카시아 꿀도 좀 들어가요. 그쵸? 향이 너무 좋아요. 아카시아 향 나죠? 다시 한 번, 예. 다시 한 번. 너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 고추장 이렇게 많이 담가도 엿기름하고 아카시아 청국장가루하고 와 이건가? 향이 너무 좋고 맛이 매콤하면서 약간 열어놔. 왜 이렇게 달콤하면 좋아해? 색감도 이쁘고 맛도 너무 좋고 향이 좋고. 여기서 생산된 고춧가루하고 이게 DMZ 지금 내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이곳에서 직접 장을 만들고 다른 거 하나 들어간 게 없어. 와, 이게 뚜껑 덮어놨는데 막 된장이 아예 까맣네, 까매. 예, 위에 다 깨워지니까 저 주걱과 콰 작게 볼까요? 네, 네. 계속 이렇게 3년 된 거라. 3년 된 3년 동안 숙성된 이런 식품. 3만 원짜리. 오늘 이 집에 고추장, 된장에 다른 반찬 없이 그냥 밥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옴나무, 오가피, 옴나무. 국물 내가지고. 이거 된장국만 먹어도 몸이 전혀 건강해진 것 같은데. 이 된장 맛은 국 끓일 때 다른 조미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이 된장 자체가 담백하니까. 오리지널 장단국이니까 국물이 저는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 특별히 또 정성을 드리겠죠? 정성을 드리죠. 네, 특별히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 된장 할 때는 누구도 옆에 있어도 못 만지게 해. 구경을 하는 대신에 만지지는 못하게 해. 왜냐면은 소금을 덜 넣고 많이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소금 양을 넣고 염도도 딱 그렇게 맞춰서 딱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네, 혼자서. 아, 그러니까 우리 또 어머니의 정성 그리고 또이 손맛 같이 합쳐지니까. 이건 청국장인데 저기 청국장 할 거. 지혜 인증 받은 걸로 이렇게 하고. 나 매주를 한번 막 빗어보고 싶었는데. 매주에 이게 볏짚을 이렇게 같이 넣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발효되라고. 발효. 네,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매주를 써가지고 북한에서는 짚을 이렇게 막 떠가지고 사람에 가서 매달았던 기억이 나요. 네. 북한의 노래 중에 토장의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토장의 노래. 제 노래 들었으면 춤을 추셔야 돼요. 세상에 나서 밥숲을 뜰때 처음으로 맛들인 것은 냄새가 아주 구수해요. 김치도 너무 맛있어 보여. 친환경 재배로 이루어진 농산물로 만든 건강 식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된장국 맛이 어떤지 한번 네, 써보겠습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요. 와, 이렇게 담백할 수가. 난 아까 이 고추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향기로워. 이건 집사람 이름이고 이건 내 이름이고 근데 뭐 친환경 쌀이니까
네,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많겠어요. 좋은 쌀이니까. 지금 친환경 쌀에 합격이 있습니다. 좋죠. 푸른마을이나 한산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귀한 대접을 받고 다른 농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DMZ 남방 한계선에 적경지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아, 네.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농장인데요. 바로 제 3땅굴이 붙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디?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옆에 저기 건물 쪽이 보이시죠? 저쪽. 네. 거기, 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산 네. 있죠? 산자락. 네. 이 산가락 이 중간이 네. 바로 남방 한계선 지점입니다. 아, 사장님, 그러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그 사과가 그렇게 맛이 좋다는데, 네, 그 맛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공기가 좋고. 공기가 좋고. 네. 땅이 또 좋으니까. 네. 좋은 공해가 없는 무공해 그렇죠. 네. 네. 속에서 자라고.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사과 맛을 제가 한번 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와, 빨갛게 익은 사과. 아, 저는 이 껍질째를 한번 베어서 먹어볼게요. 아유, 보기에도 맛있게 생겼어. 아, 냉장고 안에 사과가 단맛이 꿀맛 같아. 꿀맛, 꿀사과네. 꿀사과. 아니, 사과는 원래 그렇게 깎아 먹는 것보다 이렇게 껍질째로 먹어야 맛있어요. 껍질째로 먹어야 더 맛이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사과의 영양소는 껍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8년 차? 8년 된 것 같은데. 저 우리가 우리 협동조합에서 실은 우리 저 농장 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 사과나무를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해가지고 네. 농사는 저희 사장님이 다 지어주시고 네. 여기서 나오는 사과 반은 따가고 네, 내가 따가고 소외계층이나 탈북민들 아, 그래요. 기부 도네이션 운동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내가 일을 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네, 또 내 이득도 챙기고, 도와주고. 네, 그렇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봉사의 그 마음,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DMZ 협동조합에서 네, 그런 어떤 계획하고 이런 추진하는 일들이 정말 또 어려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좋은 일들로 또 만들어가고, 다 우리 이사님이 너무 이제 좋은 계획을 펼치신 것 같아요. 네. 하긴 이 화덕이 있으니까 추우면 화덕 앞에서 네. 불 쬐면 이제 난로가 있고. 사과 농장 대표님의 새님 같은 말투와 순박한 마음씨는 화덕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마냥 따뜻한 온기와 세심한 배려심이 진하게 전해옵니다. 농장을 떠날 때는 그 맛있는 꿀 사과를 푸짐하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가득 안은 채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사장님, 이곳에서 생산되는 그 아로니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네, 말씀해 주시죠. 따뜻한 지방에서는 좀 잘 어울리지 않고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가 예, 보네. 아. 마이너스 40도, 영하 40도에서도 견디는 북한에는 사실 이거 아로니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네, 북쪽에 더 잘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아, 그러면 북한에도 좀 이런 건강에 좋고 생산량이 좋은 이런 아로니아가 좀 생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좀 네.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네, 바른 먹거리 되는 거죠. 네. 사장님이 네. 아로니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 뒤에서 또 양봉도 하세요. 아, 사장님, 제가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공복에 꿀차를 타서 마십니다. 근데 그 꾸준히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더니 감기도 안 걸려요. 정말 꿀을 너무 좋아하다라니까 꿀차를 자주 마시면서 그 효능인 것 같아요. 그래요. 피부가 아, 피부도 꿀 피부.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네. 겨울에 잠을 좀 재워야 됩니다. 아, 지금 잠자는 기간이네요. 네, 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왜냐하면 이 추위에 나오면 네. 얘들이 밖에서 바로 얼어 죽습니다. 아. 200m의 이제 철책이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네. 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야생 초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식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들이 이제 물을 물어보니까 청정함이라든가 이런 네. 이 꿀은 천년이 돼도 이게 변하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의 수분 함량을 보면 한 17%대 수분이 뭐 17% 뭐 거칠하겠네요. 옛 보라산역 철길에 서서 서울에서 승합차로 50분 DMZ 에코라산역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철조망 통일 마중물이 되어야 할 북에서 온 내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약간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출입심사 절차를 두 번이나 돌았어도 기대 반 설렘 반 철조망에도 내 마음속에도 비무장지대라는 긴장감을 품은 채로 25년째 된장, 고추장, 착한 가격 유기농 재료만을 고집하시는 77 이재봉, 72 김성자 부부가 지어주신 유기농 시골 밥상이 평화의 밥상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차마 나이는 묻지 못해 알 순 없지만 좋은 창고가 바깥 날씨보다도 더 따뜻하다며 우리를 반겨주시는 장덕근 사과농장 대표님, 순박한 말투에 배어있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친환경 유기농 꿀 사과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3땅굴 바로 앞 식수대 오름꽃은 누구를 위한 꽃일까요? 벌꿀차에 아로니아 3통을 2통값만 받으신 인생 2막의 박경민 대표님, 덩치 큰 풍산개 세 마리도 북에서 왔으니 고향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고 풍산개도 삶의 질이 나아졌나 봅니다. 임진강 넘어 옛 보라산역 철길에 서서 통일촌 보라전망대 판문점 대성동 JSA 이들보다는 이곳에 사시는 이분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보라산역 표지판에도 철조망에도 7,700만 교례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 장식해놓은 파랑나비가 날개짓을 펼칩니다.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 바위도 얼음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넓은 바다에 성난 파도처럼 보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는 통일, 평화, 그날까지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제 눈 속에, 마음 속에 가득 담아가려 합니다. 평화통일 사업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통일 나무 심기, 평화동상 가꾸기, 평화축제 등을 기획해서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농산물, 먹거리를 유통하는 데 기여하는 DMZ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